안녕하세요. 샵2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해외 직구하시다 보면은 한국에서 접속이 막힌 경우들이 종종 있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타미 힐피거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지금은 막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VPN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VPN은요, Virtual Private Network라는 말인데 한국말로는 가상 사설 네트워크라는 말이에요. 개념은 간단해요. 만약에 여러분 회사가 미국에 있어요. 그곳에 이제 인터넷망이 있는데 여러분이 북한으로 출장을 갔어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미국 회사의 인터넷망에 접속한 다음에 그 미국 회사의 인터넷망을 통해서 다시 인터넷을 이용한다면은 여러분의 접속지는 이제 미국으로 인식이 되겠죠. 그 방법을 이용한 거예요. 인터넷에는 여러 VPN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무료거나 또는 체험판들이 제공되는 곳들은 단점이라면은 느리거나 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해가지고 계속 막히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료지만은 저는 HMA라고 해서 Hide My Ass라는 프로그램을 블로그 글에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그 실제 접속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접속 국가를 선택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미국 인터넷 쇼핑몰 이용하실 테니까 막힌 경우 적절한 미국 주소 선택하셔가지고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접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새로운 위치로 접속이 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게 되면은 여기 오리지널 ISP 로케이션 이 부분에는 여러분들의 실제 위치, 한국이라면 여기 한국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접속한 지역이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됐는지 Verify New IP Address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막힌 미국 인터넷 쇼핑몰들 이용하시면 돼요. 그와 관련해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문의하시는 것들 중에 보면은 이 VPN을 이용하면은 완전히 미국 실 주소처럼 인식을 해가지고 결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 한번 블로그를 보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접속하던 간에 VPN을 이용해서 접속했다는 것은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미국에서 접속했는지 알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단지 이 VPN 서비스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막을 경우에 이용하기 위한 용도라는 거, 그것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요. 관련 블로그 글도 읽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